삼성전자 쪽보다는 SK하이닉스 쪽이 주가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숫자적으로도 지금 뒷받침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단보다는 상단을 좀 생각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충분히 내려와 있다. 지금 미 국채 금리가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튀는 것일 수 있고 지금 4.2%대 이것이 이제 다시 3%대 중반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 고금리가 계속 오랫동안 유지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 그렇게 된다면 또 이것은 강달러를 계속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현상이 네. 나올 수밖에 네. 없고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뭐 당연한 지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되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에너지나 이제 인프라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간다. 그리고 반이민 정책 이런 것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 정책을 상당히 돈을 많이 써가지고 해리스보다 훨씬 뭐 두 배 정도를 더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쓰면은 물가도 상당히 다시 고공권에 있을 수가 있고 경기도 다시 활성화가 되니까 금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내려오지는 않을 거고 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연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쓰고 그러면은 국채 많이 찍어야 되잖아요. 국채 많이 찍고 국채 공급이 많아지면은 결국은 금리는 다시 또 이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장기적으로 해보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런 기대감들이나 그 우려감들이 지금 그 금리에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장기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을 타겟으로 하는 게 2% 수준이잖아요. 전 나라가 이제 그 정도 수준 되는데 거기까지는 어쨌든 4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간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취임 1년 차 그 정도에는 아무래도 정책을 세게 밀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그런 우려 사항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제 미국이 그렇죠.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 역시 또 달러 약세로 전환이 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신흥국 쪽으로 들어가고 이래서 신흥국 증시 혹은 신흥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다시 또 선순환으로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이게 이제 이제까지의 그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작을 것 같아요. 과거 이제 트럼프가 그 미국 우선주의를 하면서부터 미국으로 계속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돈을 그렇게 많이 풀어도 미국 달러화가 약세가 되기는 커녕 오히려 다 강세가 됐잖아요. 그 그렇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계속 공장을 짓고 고용을 창출하고 계속적으로 경제가 돈이 계속 몰려가니까 투자금들도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겨난 말이 뭐가 있습니까? 서학개미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들이 계속 들어가는데 신흥국으로 올 돈들이 없죠. 사실은 없으니까 중국에서도 돈 뽑아가고 한국에서도 서학개미들이 계속 나가고 일본에서도 그거 N 캐리 해가지고 미국 와가지고 IT 계속 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흐름이 당분간 바뀔 가능성은 크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긴 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135조 그 미국 주식 보유액이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 33조 가까이 투자를 했다. 한국에서 투자자들이 네,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 만약 돌았다면 아니면 국내 경제에서 이게 자금이 돌면서 기업들이 만약 이렇게 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어쨌든 뭐 돈을 따라가는 거니까 수익을 네. 따라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서학개미 얘기를 이제 하는 김에 조금 더 해드리면 서학개미들이 지금 제일 많이 산 게 뭐 엔비디아 샀을 거고 테슬라 샀을 거고 이제 애플 샀을 거고 하는데 제가 이제 좀 수치를 찾아봤어요. 아무래도 이제 수치에 좀 이제 제가 민감한 사람이라 보면은 뭐 엔비디아 높다 하는데 계속 슬금슬금 더 높아지고 있고 애플도 뭐 애플폰 뭐 팔린다 안 팔린다 말은 많습니다만 여전히 31일 수준에 가 있는데 테슬라는 최근에 아주 망했잖아요. 뭐 이벤트 하나 했었는데 그렇죠. 로봇데이 로봇 택시 해가지고 네. 그 기대감만 많았다가 그 하면서부터 실망감에 아주 주가가 아주 찬밥이 됐지 않습니까? 걷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또 미국에서 리튬 광산 새로 발견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2차 전지 아주 안 좋은 가운데 테슬라만 지금 사실은 저렇게 72.8배 이 정도로
단단하게 서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서학개미분들이 아주 실감을 하고 계실 텐데 엔비디아, 애플 주가는 그래도 슬금슬금 오르는데 테슬라 주가는 최근에 좀 많이 밀렸어요. 고점에서. 그래서 아마 테슬라 쪽에서 엔비디아, 애플 쪽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덧붙여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른쪽에 세 회사입니다. 마이크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데 제가 마이크론을 꼭 봐야 된다. 마이크론의 이익을 미국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보고 있나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숫자를 25년 것도 보고 26년 것도 보면요.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거로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 규모가 사실은 삼성이나 하이닉스보다 한참 밑에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 3위 하는 그 메모리 업체가 이익이 이렇게 좋아지면 2위 하는 SK 하이닉스도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렇지. 규모가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불행히도 HBM 쪽에 그게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저렇게 이제 처박혀 있는데 마이크론이 PER이 25년께 12.5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IT 회사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5배에 가 있는데 좀 한 30% 내외는 따라잡을 여력이 좀 있는 가운데 SK 하이닉스 보면은 저 밑에 있어요. 여기가 변동성이 물론 크긴 합니다. HBM이 아주 살려놨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뭐 대규모로 적자도 상당히 났던 이런 회사가 완전히 다른 회사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저거를 온전히 다 쳐주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최근에 주가를 보면은 역시 그냥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한 삼성전자 쪽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이 주가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숫자적으로도 지금 뒷받침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이크론을 많이 보셔라. 서학개미들도 지금 이렇게 뭐 앞에 있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이것만 보실 게 아니라 마이크론도 괜찮을 수가 있는데 마이크론을 투자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마이크론을 열심히 보시면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나 밸류에이션들이 보일 거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하긴 뭐 많은 분들이 보니까 엔비디아를 보면서 SK 하이닉스를 매매하시고 저 마이크론을 보면서 삼성전자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핸드폰도 있고 통신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전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있어가지고 마이크론은 순수하게 이제 하이닉스랑 같은 류의 회사니까 하이닉스 보는 분들은 아무래도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엔비디아, 마이크론을 많이 볼 것 같고 삼성전자는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균형을 가지고 보실 것 같은데 어쨌든 앞서 있는 미국에 있는 그 대표적인 회사들이 여전히 고개를 이렇게 빳빳이 들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삼성전자 뭐 워낙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실망하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 뭐 12월 대선 지나서 뭔가 좀 반등에 대한 기대감 가질 수 있다고 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SK 하이닉스 이제 곧 잠정 실적 나오는데 네, 네, 24일이니까 그 지금 컨센서스가 한 뭐 3분기가 6조 7천 정도로 많이 하향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 하향 시킬 때 보니까 삼성전자 하향 시키는 거는 뭐 한 15% 20% 팍팍 내리는데 SK 하이닉스는 뭐 찔끔찔끔 내리더라고요. 한 3% 5% 이렇게 내려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증권사에서는 오히려 7조 정도로 오히려 그 잠정 실적 수치를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높이 쓴 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어디로 가려고 그러지?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지금 궁금한데 혹시라도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미국에서도 마이크론이 3분기 그 실적 내면서 서프라이즈 나면서 당일날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거의 한 12%인가 그때 한번 하루에 치고 올랐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혹시라도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저렇게 밸류에이션 여력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10% 오른다고 해도 그 뭐 오른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찔끔 오른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 PER 5배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실적이 내년, 후년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되게 싸게 보이는 수치인데 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죠. 거기에 대한 이제 확신이 없죠. 지금 이제 일시적이다. 엇갈리는 이제 증권사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 증권사에서는 25년도부터 하이닉스 실적이 내려가기 시작해서 26년도에는 아주 현격하게 내려갈 거다. 그 이후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HBM4
그리고 뭐 HBM셀이 뭐 12단을 한다는 그 가정을 세게 넣으면은 그런 게 나오죠. 왜냐하면 물량이 많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엔비디아 측에서 내고를 해가지고 가격을 툭툭 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인하 프레셔 때문에 그게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 증권사가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거는 소수, 극소수의 의견이다. 지금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아직도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이 25년도에는 여전히 유하고 26년도 또한 삼성전자가 진입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10% 벌 때 하이닉스는 내년에 30% 벌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내년 후년에 26년에 안 좋아진다고 해도 25%는 벌 거다.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컨센서스예요. 그래서 25% 그리고 더 내려가 뭐 20%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봐도 지금은 여전히 싼 국면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반도체를 투자한다면 지금 탑픽은 SK 하이닉스가 될 수밖에 그걸 뭐 없겠네요. 여러분들의 선호 취향에 따라 가지고 좋은 걸로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전망대로라면 네. 시장의 전망대로라면 그리고 거기서 있는 여력으로 보면 이제 그럴 수 있죠. 네. 아 지금 하여튼 한국 시장 유동성 부족 그 악순환이 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증시가 재미없으니까 미국장으로 떠나려고 또 미국장으로 떠나려면 환전을 해야 되니까 또 환율이 튀고 환차손을 입는 외국인들은 또 매도가 나오고 근데 이게 우리 시장의 역사도 그렇고 항상 그런데요. 중국 시장도 그랬잖아요. 몇 년을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한 방에 이렇게 팍팍 올라가면서 몇 년치를 한꺼번에 지금 회복을 하고 중국 그랬죠. 그 중국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지난번에 제가 금투세를 그냥 빨리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막 목소리를 냈습니다만 여전히 뭐 반응들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어쨌든 지금 10월 말로 들어가고 있고 11월에는 이제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이제 시작되는 마당이니까 어쨌든 금투스라는 게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예산 이거하고 예산 수입이니까 수입 측면에서 이거 숫자를 뭘로 잡을 거냐 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 가지고 가정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입장 정리는 한다고 했으니까 늦어도 11월 초 빠르면 10월 말까지는 금투세에 대한 입장 정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기서 하나 모멘텀을 좀 읽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외국인들의 좀 동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외국인들의 이 수치를 가져왔는데 빨간 거는 현물 흐름이고요. 네. 파란 거는 선물 흐름입니다. 근데 이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밑에 부분이 많이 보이시잖아요. 네네. 현물도 많이 팔고 파란 선물도 많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윗부분에 보면 뭐 사는 날이 가끔씩 간헐적으로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주 그야말로 찔끔찔끔 사잖아요. 사막에서 비 올 만큼 사는 것 같아요. 거의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을 찬밥 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찬밥 대화는 이유? 뭐 모멘텀이 지금 없다. 아, 대장 삼성전자 지금 뭐 이거 아직 모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고 싶다가도 삼성전자 뭐 아직 아닌 게요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돌아서려면 아까 말씀드린 막 금투세 이슈도 있을 거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관련 이슈도 재판. 있을 거고 뭐 HBM 3E 4 이런 거 관련된 로드맵 거기에서 이제 좀 더 투명한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트럼프 트레이드가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좀 봐야 될 거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지금 선물을 이렇게 팔고 이렇게 사고 찔끔찔끔 그러니까 선물에서 제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그랬잖아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큰 국면은 아직 안 나왔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국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선물 엄청나게 많이 사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당일날 어마어마하게 지수가 움직입니다.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려갈 때도 이 정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선물이 파란 게 엄청나게 많이 외국인들이 팔면은 그날 지수가 상당히 악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지금은 악영향을 받기는 받는데 그렇게 크게 악영향을 받는 건 아니고 찔끔찔끔 이렇게 받고 있다. 그리고 테크 쪽이 안 좋아지면서 다른 또 보완해 주는 데가 있었잖아요. 바이오 쪽에서 해주고 2차 전지 쪽에서 해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2차 전지가 이렇게 좀 저물어가는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바이오 쪽이 좀 뭐라고 할까요? 지켜줄 수도 있는 건데 최근에 또 바이 쪽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국면이 있어가지고 약간은 불안정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나 제가 느끼는 거나 똑같이 체감적으로 아 불안한데
더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적인 거 삼성 쪽에서의 그 모멘텀이 새로 신규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11월 중순 뭐 그때부터는 좀 더 모멘텀이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참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우리 증시가 오르려면 좀 외국인의 수급 이거밖에는 기대할 수 없는 건가요? 우리 자체 과거에는 그랬었나요? 모든 이런 약세장에서 아니면 급락장 이후에 상승할 때 외국인의 힘이 있어야지만 했었나요? 우리 자체 수급 가지고는 그런 적이 없나요? 자체 수급으로 올라갔던 때가 있었죠. 그 코로나 이후에 개인들이 코로나 때 엄청 돈이 제가 좋았죠. 사지 말라 삼성전자 너무 비쌉니다 막 이렇게 막 할 때도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막 달려가서 사가지고 몇 년 고생하셨잖아요. 그런 국면이 있긴 있었죠. 그때는 외국인들이 엄청 팔았다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들이 잘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삼성전자 꼭지에서는 다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개인들이 다 팔았어요. 그 돈 가지고 지금 사는 걸 수도 있어요. 개인들이 조금 기다려보지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성적표를 뭐 주 단위로 받고 월 단위로 받고 분기 단위로 받고 연 단위로 받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성적표는 자기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다. 내가 뭐 버텨보지 뭐 6개월, 1년, 2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투자 성향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사면은 뭐 PBR 1.0에서 사면 내가 뭐 크게 여기서 손해볼 게 있겠어? 사는 거죠. 좀 더 내려가면 좀 더 사보지 뭐. 이런 정도로 사는 건데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뭐 펀드 만기라는 것도 있고 또 펀드에 들어간 고객들이 내 돈 돌려줘 이러면 갖다가 팔아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게 기계적으로 나오는 국면이 현재까지는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거래 대금이 그렇게 확 줄어들어가지고 이거 걱정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받쳐주는 그러니까 살려는 매수세가 실종이 되니까 이게 아, 외국인이 2, 3천억만 팔아도 그냥 뭐 확 급락이 나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보니까 다들 물려가지고 있어가지고 신규로, 그러니까 개인들이 신규 돈이 없다는 거죠? 신규로 돈 살 돈이 없는 거죠. 새로 들어와야 되는데 네. 새로 뭔가 캐시가 들어오려면 뭔가 확신이 있어야지 들어오는 거죠. 야, 그렇죠. 장 바닥 쳤다. 돈 벌 수 있다. 정부가 야, 이거 시장 올린대 이런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가져야 야, 그럼 내가 돈을 어디서 뽑아서라도 내가 새로 사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확신을 주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왼쪽 그 그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파란 줄로 코스닥이죠.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어요. 개인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스닥은 개인들이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저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는 개인들이 치고받고 하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거고 세게 들어오는 또 신규 현금 유입되는 그런 투자가가 아주 그렇게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빨간 줄로 된 게 이제 코스피인데 코스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덕 때문에 오히려 시장 거래 대금이 조금 내려왔습니다만 그나마 위에서 버티고 있다. 11조 선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이유가 그건데 저것도 어느 순간에 확 밀리면은 더 뭐 내려올 수가 있겠죠. 신용이 반대매매.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반대매매까지 가려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완전히 아비규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고 하기 때문에 코스피는 시장 거래 대금이 뭐 10조, 11조 내외에서 어느 정도 버티고 있을 거다. 근데 코스닥은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뭔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을 봐야 된다. 그걸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선행 PBR,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12개월 선행 PBR 0.8이다. 네. 이것을 요즘 많이 좀 이야기하는데 이게 의미가 좀 있나요? 이게 아무래도 의미가 계속 있다고 봐야죠. 제가 녹색선으로 쭉 이렇게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가져왔던 거는 거의 한 2년치 차트를 가져왔었거든요. 그때 말씀드릴 때 한 지난 15년치 차트를 보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일부러 15년치 차트를 들고 왔습니다. 아, 자, 네. 이게 15년 거예요. 2009년 12월 30일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본 건데 녹색 선으로 이렇게 표시한 데 보시면 거기가 0.80의 수준입니다. 아, 네. 웬만하면 거기 오면은 다 샀다. 지지가 돼요. 무슨 이유를 붙여서라도 사요.
무슨 이유가 제일 좋을까요? 낙폭과대. 싸다는 게 싸다는 거죠. 가장 호재라고 네. 하죠, 주식은. 낙폭과대.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낙폭과대 되면 일반 주식들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무조건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한 20% 30%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도 올라가요. 낙폭과대. 이번에도 2차전지 올라갈 때 보셨죠? 한 3, 40%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까? 낙폭과대라 그래요. 근데 다시 펀더멘털에 이슈가 있다 아니면 펀더멘털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3분기 실적도 안 나온다 이렇게 보면서 다시 주가가 접혀서 내려오고 있는 이런 국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코스피로 봤을 때도 선행 PBR 0.80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단 저기 가운데 보면 코로나 때 한번 얻어맞을 때는 0.6도 하회한 적도 있었어요. 이게 누가 파는 거냐? 기계가 파는 거예요. 이게 알고리즘을 그냥 갖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팔고 그 다음날 다시 알고리즘이 산다니까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그러니까 펀드가. 사람이 한다는 건 감정이 짓인데. 없어요. 감정이. 감정이 없으니까 그냥 그 알고리즘대로 되면 야 파는 알고리즘이야 팔고 그 다음날 보면 야 낙폭과대야 다시 사. 그럼 알고리즘 수도꼭지 반대로 돌리면 또 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면은 평상시 때는 웬만한 그런 이벤트가 아니면 0.8에서는 멈추더라. 네. 근데 지금은 어디냐? 0.84, 0.85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밀려 내려갈 수 있다. 증권사들의 리포트들이 나오는 이유가 밑에 하단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숫자를 안 보고 싶은데 막 2,400선, 뭐 어디 언저리가 하단이고 뭐 위로는 뭐 2,650, 2,700입니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는 게 하단을 자꾸 강조할 때는 그런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단보다는 상단을 좀 생각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충분히 내려와 있다. 많이 우리나라가 지금 터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는 결국은 뭐 최근에 많이 떨어졌던 게 여러분들이 많이 속을 끙끙 앓고 계신 테크주 특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조금 더 매수 기반이 강해지고 모멘텀이 들어오는 국면이 뭐 나오지 않겠느냐 이쪽에 희망을 좀 걸어보고 정책적으로도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금투스에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고 지난번에 상법 개정을 해야지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다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진전되는 게 크게 있지는 현재까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전국이 이렇게 조금 변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희망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섹터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왔는데 아주 유효타를 날려가지고 개인적으로 전력설비 개인적으로 기분을 좋아가지고 그 두 개의 섹터를 다시 좀 들고 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외국인 지분율이거든요. 그때도 외국인 지분율 말씀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올라가네요. 양쪽 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오른쪽에는 이게 방산주거든요. 근데 방산주는 전력 인프라 이쪽보다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은 조금 비쌉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뭐 중동 이스라엘도 있고 뭐 북한 이 얘기도 또 나오면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도 있고 또 LIG 넥스원 관련되는 무기를 또 신규 수주했다 이런 얘기들도 또 나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방산 쪽이 하이라이트를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와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팔고는 있습니다만은 전력 인프라나 이렇게 방산같이 뭔가 펀더멘털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데는 오히려 사들어오고 있다. 이 점을 계속 유념하시면서 뭐 조금 내려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저가 매수에 동참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방산주 이 세상 분위기가 점점 전쟁이 사방팔방이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이게 참 방산주 가지신 분들은 좋겠습니다만은 겨울이 따뜻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참 이것이 또 어떤 불확실성 증가 요소이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관우 대표님 모시고 투자의 아이디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봤고요. 네, 방송 보신 우리 가족분들 투자하실 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강관우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